네, 워낙 삼성전자는요, 비중이 커서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도 좀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승부를 뭐 켜주고는 있고, 증권사에서도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이제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하반기는 주도권을 삼성전자가 찾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월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부터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은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가적인 측면이라든지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위치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니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적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D램이라든지 NAND 플래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로 넘어오면서 D램이라든지 NAND 플래시 가격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주가가 더 밀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HBM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HBM 쪽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D램의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D램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HBM 쪽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D램이라든지 NAND 플래시 쪽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2026년도가 되면 영업이익이 지금 50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00조인 것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극단적으로 표현드려가지고 저평가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HBM 쪽 같은 경우도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처럼 캐파를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엔비디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만 솔 벤더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벤더로 들어와야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하락이 HBM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 선물 매도 압박 이런 부분에 좀 눌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풀리면 또 달라지는 거고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레거시 쪽 수요가 또 붙는다. 전통 반도체 뭐 제품이나 기술력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뭐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최근에 네, 반등을 네. 좀 보여주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을 보시면 네. 레거시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FST라는 기업도 좀 올라왔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좀 부각되지 않았었던 말씀하셨던 레거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네. 종목군들도 좀 추려서 보신다면 그래도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반도체와 그리고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섹터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딱 잡혔고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도 그 화장품이 연일 좀 화창한 날씨를 뽐내고 있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대형주뿐만 아니라 덩치 작은 중소형주까지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화장품 주는 있을지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좀 봐주실까요? 예. 네, 일단 화장품 관련 주들이 어쨌든 실적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분기 때도 3분기 때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여전히 화장품 관련 주들은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중국향 매출이 많은 화장품 관련 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중소형 화장품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기업들, 북미 쪽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모멘텀들이 올해 중반,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것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추세를 따라간다라는 입장에서는 강한 종목들이 좀 더 좋겠지만 내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는 매매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력이 큰 종목들을 노려보는 것,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노려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콜마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인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2위권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못 올랐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또 하나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선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선케어 쪽에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북미 쪽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한국콜마가 그래도 꽤나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 2019년도 이후에는 가장 고가 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힘을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한국콜마를 일단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좀 이제 규모가 다른 기업들, 규모가 좀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 중에서는 일단 펌텍코리아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의 접근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용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들을 하나하나 접근을 했을 때 그 기업들이 수출이 잘 안 된다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부러질 가능성도 있는데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황 자체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당장의 공격적인 매매는 어렵겠지만 3만 원대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대안처로 요 펌텍코리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네오팜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로도 가끔씩 엮이는 기업인데 이 아기용품을 만드는, 아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로션이라든지 스킨을 만드는 기업이다. 그래서 화장품 쪽으로도 엮여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네오팜 같은 경우도 선케어 쪽에 대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받지 못했었던 기업이고 거래대금도 아직까지는 좀 적지만 네오팜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라든지 펌텍코리아, 네오팜 같은 기업들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 상승 열차에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세 종목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도 볼게요. 이제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열리죠. 그 제목이 그 임상종양학회, 예. 아스코. 그런데 이미 초록 공개는 발표가 돼서, 예, 예, 그런 거는 이미 재료가 끝나지 않나 라는 일부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는 그 바이오 USA가, 예, 또 있어서, 예,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두 달간 한 조정을 겪었단 말이죠.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는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가 좀 좋지가 않았고요.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3천당 제약 정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좋지가 못한데 우리가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하될 시기가 늦춰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면 제약바이오 입장에선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그러니까 4월 초중순부터 금리 인하를 늦추거나 심지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HLB라든지 몇몇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악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많이 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약 바이오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스코 같은 이런 매년 있는 이벤트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와 지금 좀 달라진 부분은 기업들이 실제로 기술 수출을 하거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가 7월 달에 될 가능성보다는 9월 달에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금리 인하기라 그래가지고 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리가캔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원래 레고캔바이오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명이 바뀌었죠. 요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물 항체 접합체를 만드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리가캔바이오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난 좀 안정적으로 바이오를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기업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들인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면서 이 위탁 생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난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임상에 대한 잡음을 좀 듣기 싫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 위탁 생산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위탁 생산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캐파가 크기 때문에 전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바이넥스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흐르면서 12,400원대까지 변동성이 빠져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라고 한다면 지난 상승분에 대한 조정까지 마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 그러니까 리가캔바이오와 바이넥스 관심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6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를 좀 가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6월 같은 경우에 예상하는 시장의 탑픽주는 무엇일지 전해주시죠. 예, 일단 저는 6월 달에 연료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연료전지 안에 들어간 게 이제 수소전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소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상하프론테크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두산 퓨얼셀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AI 센터가 AI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도 증설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전력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원래는 내연기관차에서 연료를 사용을 하다가 전기화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재생 관련주들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많이 보였고요. 태양광에서는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SDN 같은 기업들이 있었고,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CS윈드라든지 CS베어링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것은 또 원전 쪽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였었던 것은 SOFC죠. 고체 선화물 연료전지인데, 우리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연료전지 쪽으로 우리가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가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제 생각에 AI 테마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를 말씀드렸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상하프론테크가 미국 쪽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지금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플러스 한 2%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조금 올라왔네요. 근데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수소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태동기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크게 봤을 때 전력난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6월달, 7월달, 8월달 되면 시장에서 전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성장 산업이라는 부분과 모멘텀까지 붙을 수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했을 때 두산 퓨얼셀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4,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가격 밑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7,500원,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AI 시대에 이 전력난이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기업에게도 있고 투자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최근 두산그룹이 요즘 참 부각을 받는데 두산 퓨얼셀의 6월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탑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의미 잘 헤아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